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18년도 3회차 실기시험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가보시죠. 로저스의 인간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일한 인간에 대해서 뭐 문제가 복잡해요. 뭐 철학도 들어가네요. 철학적 기본 다섯 가지를 수요라고는 하는데, 이런 걸 인문학이라고 그래요. 인문학. 인문학은 정답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타당도 있게 글짓기 하면 됩니다. 타당도 맞냐 안 맞냐, 어디에 로저스에 맞냐 안 맞냐라고 보는 겁니다. 로저스는 뭐예요? 비지시적 상담이죠. 가장 따끈따끈한 상담이죠.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자 그런 겁니다. 이런 거 쓰면 됩니다. 여기서 좋은 말씀은 다 답이에요. 인간은 뭐 잠재력이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독특하고 유일한 존재이다. 인간은 성장력을 가진 존재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이다. 이성적으로 믿을 만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이걸 글자 그대로 외우면 공부가 돼버려요. 공부가 되면 암기시험이 돼버려요. 실기시험은 절대로 암기시험이 아닙니다. 실기가 암기시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실기가 어렵게 느껴져요. 아, 그냥 타당도 있게 글짓기 표현하는 시험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 표현을 못하는 분 계십니다. 특히 노래방 가서 이 성격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성격이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면 벌써 노래방 갈 때 쿵쾅쿵쾅 하면 막 심장에 벌렁벌렁 맞아요. 흥분이 됩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노래방 가면 쿵짝쿵짝 그 소리가 아주 짜증나게 들리는 분이십니다. 억지로 노래방 끌려와서 뒤에서 계속 책만 계속 보는, 거기서도 책만 봐요. 글자를 보죠. 노래 제목 보고 겨우 한 시간 동안 하나 골랐는데 앞사람이 홀딱 하면 또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즐기면 돼요. 어떻게 해요? 성격 고치면 됩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고 뭐, 못 부르면 어때요? 박자 틀리면 어때요? 노래인데 무슨 뭐 가요 테스트 아니고.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즐기면 됩니다. 글자를 그대로 외우는 시험이 아닙니다. 즐기면 돼요. 그냥 아, 타당도 있게 글짓기 해서 다섯 가지 했으면 5점 주는구나. 어떤 타당도 좋은 말씀이 됩니다. 여기다 인간은 객관적 분석을 통해서 뭐 이렇게 실험을 통한 존재이다. 이런 거 쓰면 타당도 안 맞겠죠. 비지시적 따끈따끈한 인간미가 있는 내용 쓰면 됩니다. 정말 생각이 안 났다. 그러면 우리가 로저스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일무공. 인간은 공감적 능력이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진실한 존재이다. 인간은 수용적 능력이 있는 존재이다. 뭐 이런 걸로 쓰면요, 5점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글씨는 여러분 타당도 있게 쓰라고 나오는 그냥 기본적인 준거 틀이지 이 그대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는 시험이 아니에요. 감 잡으셨죠? 이런 식으로만 쓰면 쉽죠. 2번 문제 가보시죠. 보딘 또 나왔네요. 뭐 4점이죠. 원인 네 가지를 설명하시오. 사실 4점으로 나오면 이 문제는 이제 공개가 안 된 문제이기 때문에 유추한 문제입니다. 네 가지를 쓰시오라고 나올 거예요. 4점이면 쓰시오. 그러면 의존성 이 중에서 네 가지만 쓰면 됩니다. 설명하시오 나오면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6점짜리 나오거든요. 뭐 설명하라고 나오는 거니까 설명 우리 많이 했죠. 그래서 키워드 의자 정보 선택에는 문제가 없다. 그냥 거저 먹고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은혜로운 문제죠. 3번도 거저 먹고 들어가죠. 이상한 나라 앨리스 비아미적 신령 A, B, C, D, E, F까지 있죠. 그래서 F까지 꼭 외우셔야 됩니다. 모델의 의미를 쓰시오라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보면 체크가 될 겁니다. 어떤 분, 저도 시험장 안 가봤으니까요.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썼더라고요. 칸이 작아요. 칸이 작으면 설명 쓸 칸이 없다는 면 이 의미만 쓰면 되겠죠. 뭐 A, B, C, D 의미의 모델의 의미를 쓰시오. A, 의미, 선행사건. B, 비함이. 여기다 굳이 막 칸에다가 이것을 쓸 필요가 없겠죠. 또는 모델을 쓰고 설명하시오라고 칸이 길면 설명까지 써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 선행 사건, B는 정확히 말하면요, 혹시 뭐 깐깐한 채점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원서 그대로 쓰는 게 가장 안전빵입니다. 그래서 뭐 believe to, 그래서 believe. 그래서 신념은
신념이라고 써도 되지만요. 원서에는 belief system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념 체계, 정확히 신념 체계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뭐 신념, 비합리적 신념, 합리적 신념 이런 거 쓰면 또 깐깐한 또 이 채점자들은 또 지랄 맞거든 성격이요. 걔도 성격 고쳐야 되는데 채점자까지 제가 성격 고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서 그대로 신념 체계 시 결과 논박 효과 F는 feeling입니다. 새로운 감정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가보시죠. 이것은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초등학교 3학년 문제예요. 쉽겠죠. 6점짜리예요. 즉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다 맞춘 사람들입니다. 그럼요. 필기까지 학교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6점 먹고 들어가요. 이러고 의외로 또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길거든요. 뭐 사례가 나오고 집단 상담할 때 자기 표현 한번 해보세요. 이런 분 또 울렁증이 있어요. 내 순서가 어딘가? 오, 두 번째. 오, 심장 죽을 것 같아. 오, 두 번째. 그다음에 저는요. 이런 분 계십니다. 답은 뭐예요? 성격 고쳐요. 내 표현 안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덕기입니다. 주식하다가 쫄다 망했죠. 하나님 믿고 정신 차렸습니다. 새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부탁합니다. 뭐 이렇게 뭐 주자리 주 얘기하는 뭐 어려워요. 저 광명시 살고 있습니다. 얼굴은 제 자신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주자리 주자리 아니 말고 nothing. 인생은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일도 없다. 아무 문제 없다. nothing. 뭐 틀리면 어때요? 실수하면 어때요? 최선을 다하고 아니 말고 이런 배짱으로 사는 거 자유를 누리는 거 이게 상담 심리학입니다. 내면의 자유를 누리는 게 상담 심리학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nothing. 우리 제가 팔성학번이거든요. 팔성학번 저하고 같은 또래에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저는 83년도에 태어났는데요? 이런 분도 계실 거고 83년도가 언제쯤 얘기해요? 이런 분도 계실 거고 하지만 그때 발음은 nothing. 파닉스가 없을 때 nothing. 지금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죠. nothing. 오, 이거 제 발음 할게요. nothing. 오, thank you.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 6점 거저먹는 은혜로운 문제구나. 이 내 남자를 상담할 때 목표는 목표, 문제가 있겠죠. 뭐가 문제가 있어? 사소한 실수를 했다. 상사는 다른 동료들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했지만 김대리는 아니었다. 김대리는 실수하면 안 된다. 실수하면 세상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인지적 오류 아니에요. 흑백 논리. 그러면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흑백 논리를 갖다 붙이건 또 비합리적 신념을 갖다 붙이건 또 자동적 사고를 갖다 붙이건 그냥 여기서 아무거나 또 완벽주의를 갖다 붙이건 목표는 뭐예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비합리적 신념을 고쳐주는 게 목표다. 얼마나 쉬워요. 이 대담자가 전직하려고 하고 심리적 혼란을 겪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기 똑같아요. 비합리적 신념이다.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또라이 성격을 고쳐야 된다. 이거죠. 내가 뭐 국가고 싶기 때문에 나는 실수하면 안 된다는 그 또라이 이걸 우리 교수님이 그랬다. 개또라이라고. 개또라이를 또 넘어서서 조진스키라고 한다. 조진스키를 고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국가고 싫어요. 이 내용만 의미 있게 쓰면 됩니다. 정답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대충 버무리는 거지. 이거 그대로 글자를 외우는 거 아닙니다. 건강한 정서, 행동, 획득, 건강한 정서, 행동, 획득, 건강한 정서, 이거 외울 안 돼요. 그 하나만 써도 됩니다. 건강한 뭐 정서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건강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이다. 쓰고. 전직한 이유, 사소한 실수에서 심리적 혼란을 겪고 있는 개또라이 성격이 문제다. 혼란의 원인은 뭐예요? 여기도 개또라이 성격이다. 뭐 이런 거 그냥 쓰면 되겠죠. 근데 말을 표현을 이쁘게 해야겠죠. 사소한 실수에서 심리적 혼란을 겪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 또 부정적, 자동적 자기 사고를
고쳐주는 것이다. 그냥 이런 비스무리하게 칸만 쓰면 무조건 점수 줍니다. 빽 나왔네요. 인지적 오류, 대가리 오류. 앞에 있는 사람도 대가리 오류죠. 인지적 오류 유형 세 가지. 흑백 논리, 이분법적 도 아니면 뭐 과잉 일반의 하나의 사건을 보고 전체를 일반화. 여기도 얘도 과잉 일반화. 과잉 일반화도 들어가고 흑백 논리도 들어가고 인지 오류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담학은요. 대충 버무리면 12점 두 문제 정도는 먹고 들어가요. 의미 축소, 의미학 대 선택 추상화 뭐 이용해서 세 가지만 여러분 골라서 쓰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가보시죠. 슈퍼나원의 문심자 현태의 신랑 신부 문심자 양과 신랑 현태의 군이 결혼식을 하였다. 그저 먹고 들어가죠. 6단계를 쓰시오. 6단계를 쓰고 설명하시라고 없죠. 6단계만 쓰면 됩니다. 문심자 현태의 쓰시면 될것 같고요. 7번 문 여기다 또 답안지에 또 이대로 이어서 신부 문신양과 신랑 현태의군이 결혼하면 주제는 슈퍼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이 정도 인지 능력은 있으시죠? 7번 가죠. 이것도 인문학 문제입니다. 즉 인문학 문제를 알면 인문학 우리 직공모 카페 여러분들은 이런 시험의 요령을 아시는 거 정말 훌륭한 팁입니다. 우리 직공모 아닌 사람들은 모르니까 다 불합격 때 우리가 또 유리하겠죠. 인문학 문제는요, 쓰면 답이에요, 쓰면. 타당도 있게 쓰면 답이다. 왜?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말 땡큐 해야 돼요. 상담에서 상대담자와 대담자 대화를 가로막는 있는 이거 기출이 안 나오는데? 어머, 또 이거 기출이 안 나왔어. 나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겠죠.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직공모 카페 김덕기 제자분들은 하, 이 문항 문제 나왔네. 아이고 정답이 없다 그랬어. 대충 쓰면 답이지. 아이고 6점 먹고 들어가네. 은혜의 시간이구나. 감사 기도 올리고 거저먹는 6점 써야지. 6점 쓰는 가장 포인트는요. 역지사지예요. 내가 출제자라면 어떤 답을 원할까? 이렇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돼요. 상담자와 대담자의 대화를 가려먹어요. 상담자의 반응을, 상담자 반응. 상담자가 지랄 맞겠죠. 그러니까 가려맞겠죠. 그럼 상담자의 반응은, 아, 상담자가 지랄, 문제를 이렇게 쓰면 돼요. 상담을 하면서 상담자가 지랄 맞게 반응하는 세 가지를 쓰시오. 쉽지요. 인문학이죠. 너무 이른 조언. 빨리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거든요. 잠깐 안 돼요. 그거 위협적인 표현. 이거 어디다 대고 그런 말을 해? 부적절한 질문. 아 이쁘네. 왜 미친 거죠. 화행 행동. 말이 나오면 아 잠깐만 아니에요. 그거 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적합한 행동. 자꾸 너 아 그 안 돼? 말이야? 다시 말이야. 다시 말고.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친 행동 세 가지요. 이 답이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 6점 거저 먹죠. 근데 기출이 안 나오는지 예, 성격 고쳐야 됩니다. 8번 가보시죠. 심리검사 우리 많이 했죠. 사용 목적에. 사용 목적에 따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요. 심리검사 중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두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고 또 이렇게 살짝 바꿀 수 있어요. 이것도 기출 안 나오는데 뭘 안 나와 다 나왔는데요. 사용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한다. 뭐예요? 기준참조검사와 증거참조검사. 이걸 무엇이라고요? 사용 목적에 따른 구분 두 가지다. 기준참조검사는 상대평가, 증거참조검사는 절대평가. 뭐 기출에서 설명 몇 번 드렸습니다. 후보 갑니다. 기준 제작 시 사용하는 확률 표집 그것도 세 가지, 네 가지 쓰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단순 무선 표집 구성원들이 1년번호를 부여해서 무작위를 표현하는 거 제비 뽑기죠. 층화 표집이라고도 하고 유층 표집 외웠으면요. 층화 표집은 유층 표집이라고도 하며 유층 표집 쓰면 유층 표집은 층화 표집을 하며 무집단이 이질적인 하위 집단을 우선할 때 표집하는 방법이다. 반대로 침략 표집, 다른 말로 군집 표집은 이런 거 외우면요. 쓰기 좋아요.
군집 표집 써놓고요. 군집 표집은 집락 표집이라고도 하며 한 줄 나오잖아요. 모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으로 있을 때 집단 전체를 표집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하나는 뭐예요? 체계적 표집이죠. 이론서에서 배웠을 겁니다. 수학 시간에 오늘 며칠이죠? 10일입니다. 10번, 20번, 30번 나와. 그래서 이 체계적인 스타일, 룰에 따라서 표집하는 방법, 체계적 표집이다. 10번 갑니다. 또 나왔네요. 규준. 규준이라고도 하고요. 집단 내 규준이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편입니다. 규준의 세 가지. 피규어는 집단이 있죠. 100점 만점인 집단, 100분위 점수, 표준 점수, 치점수라고 하죠. 표준 등급, 스테나이. 아, 앞에서 강의 다 들었기 때문에요. 설명 한 번 더 보시면 됩니다. 또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지겨울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제 지겨울 거예요. 하우, 한 얘기 또 나오고, 문제 또 나오고. 다 알아요. 넘어가세요. 넘어갑니다. 11부 갑니다. 아, 여기서 또 나왔네. 또 나왔네요. 검사, 재검사, 단점. 이론서에서도 했고 필기 때도 징그럽겠지 않습니까? A라는 검사를 A라는 똑같이 했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요? 이월 효과가 나오고 또 검사 이월 효과가 있고요. 또 연습 효과가 있고요. 기억 효과가 있더라. 이걸 묶어서 아 검사 때문에 생겼다. 이걸 검사 요인 효과라고 한다. 이월 효과, 연습 효과, 기억 효과 이런 효과 발생한다. 성숙 요인 효과, 반응 민감성 효과라고 하죠. 아, 성장하면서 반응이 민감하게 성장해서 조사 대상의 특성이 변화할 수 있다. 역사 요인 효과, 측정 기간 중에 발생한 어떤 사건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검사 태도와 동기의 변화, 검사 태도, 검사 대충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물리적 환경의 변화, 환경이 뭐. 검사 받는데 옆에서 공사해요. 포크레인이 뭔가 측정이 불안정하겠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생긴다. 단점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 골라 잡아서 네 가지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실 때 이 세 가지는 패키지 요인입니다. 검사 요인 효과, 성숙 효과, 역사 요인 효과라고 하시고요. 잘못 배우신 분들은 또 2월 효과, 연습 효과, 기억 효과 쓰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검사 요인 효과로 간다라고 보시고요. 12번 겁니다. 준것 타당도의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만 쓰라는 겁니다. 네 가지 쓰면 안 되겠죠. 준것 타당도 기준이죠. 이론서에서 설명하고 그대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주 지겨울 겁니다. 맨날 똑같은 이론이고 똑같은 얘기고 똑같은 문제고 저는 왜 들을 때마다 생소하지요? 잘 안 들어서 그래요. 잘 들으십시오. 대통령 선거할 때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준 거 기준을 잡았다. 기준 잘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잘못 잡았죠. 왜 잘못 잡았어요? 대상이 초등학생들이니까. 초등학생들이 뭐 대통령 선거 뭘 알겠습니까? 표집할 때 표집을 잘못했다. 표집을 잘못해서 생기는 걸 뭐라고 그래요? 표집 오차다. 모집단. 기본 모집단을 선택할 때 잘못해서 오차가 생겼다. 또 초등학생들이 신뢰도가 초타당도가 있어요? 없어요? 신뢰도가 낮겠죠. 그래서 준거 측정치의 신뢰도가 타당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다. 또 범위, 전체 국민을 상대로 안고 초등학생만 했기 때문에 범위의 제한이 다 3인방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 가죠. 아, 이건 거저먹기죠. 산업활동의 범위를 기술하셔. 산업 유성,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생산단위 집합체를 산업이라고 한다. 유사한 성질,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차 산업, 농업, 어업, 수산업, 2차 산업, 광업, 공업, 3차 산업, 서비스업, 개통. 이런 성질 이런 것들을 산업이라고 합니다. 산업활동 유사한 성질 갖는 생산단위 집합체가 재화나 서비스 재화는 유형의 돈 서비스는 무형의 돈을 생산하는 활동을 산업활동이라고 한다. 산업활동의 범위는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을 모두 포함한 가정 내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1차 때도 엄청 나왔습니다. 14번 갑니다. 최저임금의 기대효과 7가지를 쓰세요. 7가지까지 나왔네요. 7점짜리겠죠. 7점짜리 뭐 체제 교대의 기대 효과 60까지를 쓰시오. 60점 이것만 해도 합격입니다. 60까지 나올 수 있어요. 쭉쭉 빼면 됩니다. 체제 임금 내가 직장이네요. 체제 임금 올려줬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동기부여가 된다. 기분이 좋아진다. 일할 맛이 난다. 회사 출근이 의욕적이다. 노사분규를 방지한다. 왜? 돈이 올라가니까 사회복지가 기초가 된다. 사회복지가 좋아진다. 산업구조가 고조화된다. 왜? 돈 올라가니까요. 소득증대가 생긴다. 유효수가 확보된다. 저임금 임금격차가 개선된다. 2차 노동시장이 보호된다. 어쩌고 좋은 얘기 다 쓰면 됩니다. 15번 갑니다. 노동 공급의 영향을 개선 요인 다섯 가지. 노동 공급의 영향. 이것도 다섯 가지가 아니라 뭐 5만 가지가 넘겠죠. 그래서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과 같은 문제입니다. 이민경 간지. 웃자 가능합니다. 많은 거. 임금에 따라서 노동 공급이 결정된다. 또 인구 또는 생산가능 인구에 따라서 결정된다. 경제활동 참가율에 따라서 결정된다. 또 노동 시간에 따라서 결정된다. 노동의 질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민경 간지를 치료했다. 왜 노동 공급을 해서 16번 가보시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노동 참가율을 적다. 참가율을 적은 이유. 돈이야, 꽃이 돈. 가장 문제는 돈이에요, 돈. 돈, 여러분, 천박하게 들려요? 천박하지 않아요. 돈 천박한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돈 중요합니다. 돈 소중합니다. 저도 교회 다닙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돈은 죄악입니다. 아, 잘못된 설교입니다. 돈 좋습니다. 죄악이라고 말하면서 왜 헌금 걷어요? 그게 더 잘못된 설교죠. 돈 좋은 거예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돈 벌어서 좋은 일 써야죠. 돈이 있어야 복지도 있고 돈이 있어야 말로 100번, 100번 말하면 뭐예요? 빵 한 조각 주는 게 더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노숙 갈 때 100번 힘내세요. 양복 입고 힘내세요. 화이팅 하세요. 정신 차리세요. 미친처럼 들려요. 차라리 아무 말 없이 빵 한 조각 주는 사람이 더 아름다운 복지입니다. 돈 중요합니다. 많이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잘 벌어서 좋은 일에 쓰는 거지 돈은 죄악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쁘게 쓰는 게 죄악이죠. 기혼 여성, 돈 많이 줘야 일할 거 아니겠습니까? 월급 한 달에 1,000만 원이다. 일 참여 많이 하죠. 월급 100만 원 맨날 최저임금 알바하니까 일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혼 여성의 임금 수준, 뭐 또 영향, 파트타임 노동시장의 미발달, 일하고 싶어도 미발달 되니까요. 또 제한된 취업 적중, 일할 자리가 없는 부정적 사회인식, 기혼 여성에 대한 뭐 비정규직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노동 참가율이 낮다. 이게 또 뭐 인문학 문제죠. 17번 갑니다. 노동조합의 파급효과와 위협효과 1차 때 많이 했습니다. 파급효과. 노동조합이 있죠. 노동조합에서 데모를 하죠. 데모하다가 잘렸어요.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비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로 가죠.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야? 떡공장. 떡공장의 임금을 내리는 효과, 이걸 파급효과라고 한다. 내렸더니 어떻게 해야 돼? 떡공장 있는 기존 사람들 싫어하겠죠. 야, 우리 데모하자. 모여봐. 그래서 노조의 비조직 부분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잠재적 조직 위협, 노동조합을 만들자. 그래서 사장에 만들지 마. 다시 임금 올려줄게. 그래서 임금을 다시 올려주는 것을 위협효과라고 한다. 18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나왔네요. 어렵지 않아요. 이것도 초등학교 3학년 문제입니다. 우리 공식은 다 외웠잖아요. 공식 노동수요 탄력성 문제입니다. 노동수요 탄력성은요, 아주 쉽습니다. 계산 문제 다 외웠죠? 임금의 변화율, 노동수요 탄력성은 노동수요의 임금에 대한 탄력성 하면 더 헷갈려요. 그냥 노동수요 탄력성. 일자리의 움직임은 뭐예요?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임금의 변화율은 원래 임금 분의 원래 임금 빼기, 변화된 임금 빼기 원래 임금이다. 곱하기 100이다. 그대로 대입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A기업의 노동수요 탄력성. 원래 임금이 얼마예요? 시간당이 4,000원일 때. 피었다. 임금이 5,000원으로 인상됐단 말이에요. 편했죠? 그러면 여기서요, 변화된 임금. 5,000원 빼기 4,000원 나누기 곱하기 100은 25%다. 중요한 건 25% 퍼센테이지 곱하기 100이니까 퍼센테이지 꼭 써줘야 됩니다. 탄력성은
퍼센티지 있으면 안 됩니다. 탄력성은 퍼센티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력성은 탄력 또는 이구, 탄력성은 계산할 때는 퍼센티지를 봅시다. 이런 맥락으로 똑같이 계산을 돌리면 답이 나옵니다. 임금 협상할 때라고 나오는데요. 임금 협상은요, 노동수요 탄력성, 노동수요 탄력성, 일자리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건 그만큼 뭐예요? 변화가 심하다, 갑질한다, 대다수가 총맞는다. 탄력성이 탄력적인 게 좋다, 비탄력적인 게 좋다. 비탄력적인 게 좋다. 왜? 안 잘리니까. 왜? 왔다리 갔다리 못하니까. 왜? 오일남이가 총을 못 쓰니까. 그만큼 노조가 세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답 나왔죠? 타결 가능성은 비기업이 임금 탄력 협상력이 더 크다. 비기업이 왜 더 클까요? 비기업이 노동수의 탄력성은 0.6이고 A는 2니까 B가 훨씬 작죠. 그래서 B가 훨씬 작다는 건 탄력이 아니라 비탄력이다. 비탄력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100점 맞을까 봐 사실 겁납니다. 100점 맞을 필요도 없고요. 60점만 넘으면 합격입니다. 합격에 자신감을 가지시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